인생이 노잼일 때는 소비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뭘 사야 되나 하다가 허리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제 처음 산다 그랬을 때도 사람들이 다 미니는 진짜 승차감이 최악이다. 그왜 타냐, 왜 사냐. 이쁜 거 보고 혹해서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제 사이즈에 딱 맞지 않나. 차주님 키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키는 저 친구는 약간 저의 조금 아래 정도 되죠. 동그란 눈으로서는 약간 동질감을 느끼는 친구입니다. 캐스퍼는 제가 한번 타봤거든요. 근데 이 옆에가 너무 좁아가지고 잘못하면 팔꿈치가 다 깼는 거지, 옆 뭐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는. 아 근데 별로 그렇게 친해지고 싶진 않았어. 그런 형태로 별로 친해지고 싶진 않아서 욕하신 분들 진짜 많은 거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미니 아니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클럽맨 진짜 추천하고 싶습니다. Midnight and city lights on the other side. You're calling me up at the same time. I'm in the daylight. You're calling to say hi, but your words they cry. If there's something that you need to say, I know it ain't easy living inside your brain for sure. You keep telling me that it's all okay, but I know, yeah, your silence speaks so. 선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다 친구 친구 친구. 되게 반가워 이렇게 만나면. 아저씨도 나 반가울 걸? 안녕하세요. 폴리의 카터뷰 오늘 미니 쿠퍼 네. 차주분을 만나러 서울시 용산구로 왔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고요. 돈 벌어서 3개월 차 신차를 끌고 있는 미니 쿠퍼 오너입니다. 되게 쑥스럽다 이거. 소개해 주실 차량 어떤 차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는 미니쿠퍼 클럽맨이고요. 24년식 나누코 화이트 모델이고 클래식 모델이어가지고 트림으로 따지면 제일 기본 모델입니다. 언제 이 차를 구매하신 건가요? 제가 5월 말에 계약을 하고 6월 초에 바로 받았어요.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받아서 만 3개월이 좀 넘은 것 같네요. 3개월 동안 그러면 주행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보통 1년에 만 키로 정도 타잖아요. 이제 3개월에 2천 탔으니까 많이 타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약 1800km 정도 네, 타셨네요. 1800km 탔습니다. 11년 동안 면허만 따고 운전을 한 번도 안 했다가 처음으로 차 사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차 뒤에 초보 운전 스티커가 붙어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한 3개, 4개 붙이고 다니다가 요즘은 좀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만 붙여놓고 다니고 있어요. 11년 동안 면허만 가지고 이제 운전을 안 하시고 차가 없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차를, 그 미니쿠퍼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냥 인생이 노잼일 때는 소비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뭘 사야 되나 하다가 차를 사면 좀 밖에도 많이 다니고 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질렀습니다. 얼마 주고 구매하셨나요? 3,500 정도에 샀는데 원래는 한 4,000 초반대 정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단종을 앞두고 있고 뭐 하고 해가지고 진짜 할인 많이 받아가지고 3,500에 샀습니다. 수많은 차가 있고 또 이제 첫 차로 다른 차량 구매하실 수 있었을 텐데 또 하필이면 이 미니 클럽맨을 구매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원래는 골프를 엄청 사고 싶었는데 그 골프 엉덩이가 없는 그런 해치백 모델이잖아요. 그게 너무 귀여운 거지. 그래서 골프를 엄청 사고 싶었다가 근데 생각보다 골프가 비싸더라고요. 4천이 넘어가지고 아, 좀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차 산다 그러면 이것저것 얘기 되게 많이 해주는데 그쵸, 중고차를 우리나라... 사라, 뭐를 사라 해가지고 구경하다가 얘가 너무 귀여운 거죠, 눈이. 뭔가 나를 사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바로 샀습니다. 고민 많이 안 하고 많이 알아보지도 않고 일단은 샀어요. 그냥 딱 꽂힌 듯이 그냥 이 응, 차로? 꽂힌 듯이. 이 컬러가 마음에 든 건 아니었는데 까만색 바디에 흰색 루프 모델을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걔는 중고로밖에 살 수가 없고 신차에는 나오지 않는 컬러여가지고 제일 무난하게 화이트를 골랐습니다. 지금 뭐 한 두세 달 정도, 세 달 정도밖에 아직 안 타셨는데 이제 첫 차를 가지시고 이 차를 타시면서 어떻게 느껴지시고 있으신가요? 뭐 일단 제가 막 다른 차랑 뭐 주행 질감이나 이런 거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되게 만족하면서 타고는 있고요. 근데 약간 옆 사람들이 탔을 때 좀 미안하기는 해요. 이게 서스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허리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제 처음 산다 그랬을 때도 사람들이 다 미니는 진짜 승차감이 최악이다. 그 왜 타냐, 왜 사냐. 이쁜 거 보고 혹해서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혼자 탈 때는 괜찮은데
누가 탈 때 조금 미안하기는 해요. 그런 걸 듣고도 이제 그냥 일단 저는 찢어진 눈을 가진 친구들을 별로 사고 싶지 않았어요. 아, 동그란 눈을 선호하시는. 네, 뭔가 저렇게 사납게 생긴 친구들 있잖아요. 쟤는 사납게 요즘 나온 차도 약간 눈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코나도 추천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코나는 너무 실눈이잖아. 아, 눈은 사이즈를 중요시 생각하시는. 차가 이렇게 얼굴처럼 생각을 하고 보게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 약간 외모를 중요시 생각하시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얘는 진짜 네. 깜빡이 킬 때 진짜 귀엽거든요. 이렇게 아... 까만 차 뒤에 서가지고 내 눈 이렇게 보면은 아 여기 사기 잘했어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좀 소스가 단단한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좀 오래 타고 한 1시간 정도 운전하면 허리가 아플 때가 있긴 하거든요. 운전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도심에서보다는 고속도로 주행을 좀 하는 편이어가지고 연비는 11.5km 나오고 있고요. 공인 연비가 아마 1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평상시에 뭐 주중에도 차를 운행을 하시나요? 주중에는 거의 안 하고요. 주말에만 하고 있습니다. 아, 출퇴근 시에는 차를 운행을 안 하시고? 네, 너무 서울 교통체증이 심해서. 내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사실 외향만 보고 결정을 하고 계약을 하러 간 날 아내를 처음 봤어요. 너무 다 동글동글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취향이 안 맞지만 또 좀 적응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좀 스크린이 좀 낮은 편이라서 내비 볼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 근데 또 막 핸드폰을 달고 싶지는 않아서 보고 있기는 한데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누르는 거라서 시동 버튼이네요? 시동 이런 버튼은 거의 많이 없죠. 보통 그냥 버튼이 네, 동그란 버튼으로 되어 있거나 한데 얘는 이 누르는 맛이 좀 있어요. 위에도 다 이렇게 토글로 되어 있어가지고 누르는 맛이 좀 있습니다. 이 차량이 그러면 옵션 뭐 등급 같은 건? 이 위에 상위 레벨이랑 옵션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더라고요. 시트가 뭐 인조 가죽이냐 가죽이냐 외양으로는 뭐 그 정도 차이만 있고 아니면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냐 없냐 이런 거였는데 사실 순정 내비를 또 거의 안 쓰다 보니까 굳이 거기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기본으로 샀습니다. 이게 친환경 차여가지고 공영주차장 50% 할인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쏠쏠하더라고요. 50%는 크죠 그래도? 50%는 거의 전기차만큼 할인을 받는 거니까 공영주차장 같은데 주차할 때 좋고 또 차가 큰 편이 아니어서 좁은 길도 좀 잘 다닐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일단은 귀여워서 기분이 좋아요. 동그란 눈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잘 안 보여 이게 흰 차여가지고 좀 아쉽다. 되게 이럴 때 약간 소소한 행복감을 느끼면서 탈 수 있고 사실 미니가 막 엄청 흔한 차가 아니기도 하고 또 주차장 이런 데 찾기가 편하긴 하더라고요. 찾기가 어렵지 않다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행 보조 옵션 이런 게 좀 아쉬운 건가요? 약간 차선을 요즘 차들은 가운데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도 있는데 얘는 그냥 핸들만 지잉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초보 운전이 하기에는 좀 아쉽지 않나. 그리고 사이드가 좀 작은 편이기도 하고 사이드 미러요? 네, 사이드 미러가 좀 작은 편이어가지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는데 자동 세차를 안 받아주는 데가 또 되게 많대요. 사이드가 망가진다고. 사이드가 혹시 안 접히나요? 아니 접힙니다. 근데 접히는 게 자동이 아니고 잠그는 버튼 있잖아요. 손잡이에 달려있는 거. 네. 그걸 한 번 더 눌러줘야 돼. 한 3초 누르고 있어야 돼요. 약간 그런 게 조금 편의와 좀 다른? 그리고 그게 없어요. 그 차 찾는 거 있잖아. 빵빵 해가지고 소리 나는 게 없어요. 그냥 내 눈으로 찾아야 돼. 그런 소소한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특히 저도 가장 많이 접해봤던 차들이 현대기아차, 국산차들이 많은데 국산차들이 진짜 옵션이 좋으니까 당연히 그런 게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당연하지 않은 옵션이었다. 미니에게는 바랄 수 없는. 열선은 있고 통풍이 없어요. 핸들 열선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 전 모델까지는 없었다가 이번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24년식 들어와가지고. 트렁크는 자동으로 오픈이 되는 거예요? 오픈은 자동인데 닫는 건 셀프입니다. 양문형 트렁크잖아요. 그래서 오픈이 자동이기는 한데 발로 밑에 터치해가지고 열리는 형태인 건데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익숙해지지 않기도 하고 되게 스무스하게 열리지 않고 퍽퍽 하고 열리는 편이라 차라리 손으로 여는 게 낫겠다. 선루프는 옵션을 선택을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기본이 선루프가 달려있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열고 막고 할 수 있는? 다른 차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메쉬여서 이게 되게 덥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여기 썬팅을 따로 했어요. 근데 너무 어두우면 답답할 것 같아서 밝은 걸로 하긴 했는데 이게 메쉬더라고요. 몰랐던 것들을 차를 사고 나서 안 들게 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수납
또 사실 차가 작으니까 넉넉하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아 이게 무선 충전기인데 무선 충전이 아니라 충전기인가요? 핸드폰을 놓을 수 있는데 제가 15를 쓰거든요. 케이스를 끼면 낄 수가 없어요. 케이스를 빼야 이 사이즈가 맞아요. 약간 그런 옵션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이런데도 아직도 USB고 C타입이 아니어서 USB로 되어 있고 또 하고 약간 아직 그런 요즘 차 같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런 거가 중요하신 분이라면 미니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꽤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이 클럽맨 안에서는 좀 이것저것 보기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고려할 만큼 외제차는 옵션이 다양하지가 않잖아요. 클래식 S 붙여가지고 있는 모델이고 그 위에 JCW가 있는데 걔네들은 좀 이렇게 주행을 좀 스포티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냥 일반적인 드라이빙을 하는 사람이고 초보 운전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차의 배기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1499cc입니다. 타실 때 뭐 좀 답답하시던가 뭐 그런 거는 딱히 없나요? 제가 뭐 고속도로 가서도 아직은 100을 겨우겨우 넘기는 초보 운전자이기 때문에 딱히 뭐 배기량이 아쉽다라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미니라고 하면은 또 이 작은 그 사이즈 그런 게 어느 정도 특징인 차량인데 실제로 차 보시면서 뒷좌석이라든지 트렁크 공간감은 어떤 편인가요? 근데 이게 클럽맨이다 보니까 트렁크는 진짜 넓은 편이긴 하거든요. 높이도 일반 승용차보다 트렁크는 높아가지고 예전에 친구가 조그만 건조기 있잖아요. 요즘 나오는 거 그거 준다 그랬을 때도 뒷좌석을 접으니까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트렁크 사이즈는 진짜 괜찮은데 큰 친구들이 뒷좌석에 앉기에는 조금 뒷공간이 좀 헤드룸이 좁다. 다리 는 괜찮은데 이 머리 쪽이 많이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아쉽기는 했고 옆좌석도 이제 의자를 많이 밀어놔서 그렇지 사실 막 엄청 넓은 편은 아니기는 해서 제 사이즈에 딱 맞지 않나. 차주님 키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키는 네 150은 넘어요. 150은 넘지만 크지 않은 아담한 사이즈로서 저 정도는 사이가 괜찮은데 좀 키가 크시거나 등치가 많이 크시면 좁으실 것 같기는 해요. 아직 제 옆자리에 앉은 제일 큰 키가 183이 가장 큰 키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좌석 완전 다 뒤로 밀고 타야 되더라고요. 뒷좌석에 183인 친구가 앉았을 때는 머리 이렇게. 이 차는 이제 언제까지 타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래도 한 5년은 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밀리카로는 좀 작을 수 있지만 나중에 결혼을 하면 아기가 있어도 뒷좌석에는 태울 수 있으니까. 그럼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차를 생각하신다면 어떤 차를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뭐 생각하고 있는 드림카 같은 것도? 드림카는 있죠. 그 동그란 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차? 제 기준에? 지바겐이 사실은 드림카였거든요. 회사 앞에서 남색 지바겐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던데요? 막 2억 뭐 이렇게 하잖아요. 2억 5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바겐이 예쁘더라고요. 저 뒤에 캐스퍼가 있나요? 동료인가요 캐스퍼는? 저 친구는 약간 저의 조금 아래 정도 되죠. 동그란 눈으로서는 약간 동질감을 느끼는 친구입니다. 혹시 뭐 캐스퍼 같은 차량은 구매 생각을 한 건 아니신가요? 저것도 추천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캐스퍼는 제가 한번 타봤거든요. 근데 이 옆에가 너무 좁아가지고 잘못하면 팔꿈치가 다 깨는 거지 옆 사람이랑. 뭐 친해질 수 있는. 아니 근데 별로 그렇게 친해지고 싶진 않았어. 그런 형태로 별로 친해지고 싶진 않아서 아 캐스퍼는 너무 작다. 그리고 뒤에 사람을 태우기도 좀 힘들 것 같고 이것도 원래 3도어나 5도어를 더 많이 사시잖아요. 사실 클럽맨이 막 인기 모델은 아니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작은 차는 선택지에서 배제하고 골랐던 차였습니다. 클럽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진짜 추천해요. 근데 물론 이게 미니라서 욕하신 분들 진짜 많은 거 알고 있거든요. 이 미니가 뭐 승차감이나 미션이나 내구성이 약하다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하시는데 분명히 미니 아니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클럽맨 진짜 추천하고 싶습니다. 3도어, 5도어가 약간 비율상으로 훨씬 귀엽기는 하거든요. 근데 너무 작아서 고민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이라면 클럽맨은 꼭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클럽맨 차주분을 뵈러 서울시 용산구로 왔는데요. 차주분에게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의견 궁금하신 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차주분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앞에 흰 차여서 그렇지 앞에 까만 차면은 아 비춰서 보이는군요. 이렇게 볼 때가 진짜 귀엽거든. 이 옆에 깜빡이 켤 때 저 깜빡깜빡 하는 거 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럴 때 약간 차주로서 만족감이 올라간다랄까? 아, 네.